저기요, 그 제 거 아니에요? 좀 맛있다 이거. 오늘은 코스트코가 아닌 노브랜드에 왔습니다. 코스트코의 이미지는 창고용 대형마트로 벌크로 왕창 사야 싸다는 이미지고요. 노브랜드는 브랜드도 없는 회사 물건을 이마트가 싸게 판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싸다는 이미지로만은 노브랜드가 코스트코보다 앞설 겁니다. 그럼 맛도 싸구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노브랜드의 모든 제품은 그동안 이마트에서 검증된 기업 상품들입니다. 우리는 이들 기업이 광고료나 홍보비를 쓰지 않고 그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야매주부의 영상을 보시고 노브랜드 제품에 긍정적인 선입견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 야매주부. 오늘은 노브랜드에 가도 몰라서 못 사고 몰라서 못 먹는 상품군 골라보겠습니다. 노브랜드 첫 번째 추천 상품은 막국수입니다. 비빔 막국수. 노브랜드 상품은 가성비가 꼭 앞에 붙어야 합니다. 내가 이거 맛있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춘천에 한번 와봤어? 유포리 막국수, 샘밥 막국수, 명가 막국수 먹어봤어? 이 가게 뭐가 맛있다고 추천을 해? 제가 사는 일산에도 엄청 유명한 막국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금은 1280원짜리 막국수를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맛일까요? 그냥 웃음이 쿡 하고 나오는 맛입니다. 어이없는 웃음이 나는 맛이야. 어이없네. 기대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맛있으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속 사 먹어도 될 것 같아. 비빔면보다 난 것 같아. 진비빔면. 오늘도 여러분들께 캡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야매주부. 국수류로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 두 가지 소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브랜드에 갈 때마다 째려보고 사지 못했던 소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 때문에 못 샀습니다. 노브랜드에 가면 가격이 비싸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싸서 못 삽니다. 아니 뭘로 만들었기에 가격이 쓰레기 봉투 가격이야? 파스타 소스가 2,000원도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 부드러운 에그 파스타 국수가 1,480원. 제가 입맛은 초딩이어도 그렇게 싸구리 입맛은 아니란 말이죠. 뻥치시네. 너 누구야?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야매주부는 건강한 음식 먹고 영생하겠다는 사람이고요. 저는 세상 음식 다 먹어보고 죽자 죽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태어났으면 공룡고기 먹겠다고 공룡 잡으러 다니다가 공룡한테 잡혀 먹었을 겁니다. 도전정신으로 먹어본 먹물 파스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먹물 파스타가 사실 먹물 맛으로 먹는 건 아니거든요. 유명 셰프들이 거기에 맛있는 바질 오일에 루꼴라에 뭐 해산물 초석초석 넣어서 맹근 파스타가 먹물 파스타거든요. 1980원짜리를 그렇게까지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집에서 오징어 먹물 파스타를 즐긴다는 건 노브랜드 회장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들에게는 노브랜드에서 샀다고 말하지 않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거 먹고 절대 웃지 마세요. 아주 주댕이가 숭해집니다. 일단 두 가지 캡처합니다. 비프 스파게티 맛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소스가 더 익숙할 겁니다. 토마토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더 맛있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역시 1980원. 1980년도에 내가 몇 살이었지? 아직 안 태어났을 땐가? 뻥치시네. 너 누구야? 이번에는 꼬리곰탕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상품도 노브랜드에서 선뜻 손에 집기 어려운 상품입니다. 마루타 오시아씨가 먹어봤습니다. 또 사먹겠냐고 물으면 당연히 사먹겠다고 답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갈비탕 추천드렸잖아요. 아마 같은 회사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뒤를 봤더니 신세계 푸드에서 직접 제조한 식품이었습니다. 더 신뢰하고 먹을 수 있겠죠? 캡처 들어갑니다. 이 김에 왕갈비탕도 캡처해두세요. 짜장라면 하면 짜파게티인데 우리가 짜파게티에 길들여진 민족이잖아요.
근데 노브랜드는 무슨 배짱으로 짜장 라면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할까봐 제가 먼저 먹어봤습니다. 짜장 본질에 충실한 깊은 맛이라고 써있는데 깊은 맛은 모르겠고 진짜 짜장의 본질의 맛은 맞습니다. 짜파게티는 스프가 분말인데 노브랜드 짜장면은 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집 짜장 맛이냐? 아니요. 집에서 만든 짜장 맛입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은 캡처해보시죠. 야무지고 매력적인 야매주부 군것질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이게 아주 맛있다고 이게. 우리가 어릴 때 미제과자 하면 프링글스 요거였고 먹기 시작하면 내장이 젓갈로 변할 때까지 그 짠 과자를 한 통 다 비워야 끝이 났던 그 프링글스 적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진짜 싸고 이게 너무 맛있어. 이런 거는 정말 쟁여두고 먹어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먹어보면은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그런 맛이. 아니야 진짜 먹어. 아빠 먹어보면은 아빠도 진짜 맨날 이거. 아빠는 저 미제인 맛이야. 아니야 이건 진짜 맛있어. 처음에는 저도 엄청 무시했거든요. 어따 대고 프링글스 앞에서 명함을 들이대. 저기요 그 제 거 아니에요? 좀 맛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멈출 수 없다니까. 한번 열면. 어디까지 드셨어 지금? 얼마나 먹? 어머! 어머! 아이 싼데 그냥 또 사면 되지. 고민해 봅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입구녕이 저렴해지나? 일단 여러분들도 속는 셈 치고 구매 한번 해보시죠. 속아봤자 980원입니다.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다. 내친 김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중독성 까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치마입니다. 대만산. 대만 과자를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처음 보시는 분은 한과 중에 그 오란다 과자를 연상하실 텐데 뭐 맛도 살짝 좀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엄청 부드러워서 이빨이 대충 한 3개, 4개 정도 빠지신 분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드시면 더 맛있고요. 이건 꼭 경험해 보셔야 하는 맛입니다. 어르신 입맛도 권해드립니다. 오늘 사실 준비한 게 엄청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더 하면 지루하시죠?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또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엔 트레이더스로 돌아올까 하는데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빨리 안 돌아오면 이 노래를 계속 불러주시면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마칩니다. 시니어 정보 플래너 야매주부.